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새 회자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 거기 지금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도 지금 계속 버티고 있고. 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광화문 안에. 아, 봤습니다. 광화문에 지금, 예. 그런데 처음,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말로는 좋지만은 네. 그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말로 이 땅굴이 있다 하는 것은 우선 그 사람이 지하, 다우징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되고. 예. 근데 이건 많지 않습니다. 또 다우징 해도 아무나 되는 것이 근데 아니고. 세월호는 다우징하고는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는. 네? 세월호는. 아, 그런 게 기술적인 문제죠. 예. 내가 말한 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 예, 쭉 예. 하는 겁니다. 예. 세월호도 이제 기술적인 문제죠. 예. 제가 이제 왜 이걸 이제 말씀드린가. 예. 이와 같이 대공 용이점이 있는 것을 정부가 안 한다는 데다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제가 세월호도 그럼 대공 용이점이 있다. 그렇죠. 말하기는.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 자세히 좀 말씀드려요. 네, 기술적인 것만 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 뭐 물결이 세고 뭐 어떻고 저렇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내가 알기로는 조타수가 예. 각도 5도를 돌리려고 변침 이걸 했는데 변침 예. 이걸 돌리려고 했는데 예. 그 조타수가 돌리는 커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5도 각도 돌리려고 그러는데 뭐 20m가 돌아갔답니다. 예, 예. 그래서 넘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네 넘어졌다. 근데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2-3초밖에 더 걸리겠어요? 내가 5도 각도 돌리 자동차 핸들 예를 들어 한 5도 각도 돌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돌아갔어요. 그럼 다시 돌리면 되겠죠? 예, 예. 그럼 몇 초 걸리겠어요? 한 2-3초 걸리겠죠? 예. 그럼 바꿨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겠는가? 이건 추정입니다. 네. 이건 연구소에서 해야 할 걸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2-3도 만에 그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 항공기와 비교해서 항공기는 우리가 이제 안정도 계산할 때 우리가 스테딕 마진이라고 그래서 예. 영어로는 스테딕 마진, 우리말로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공부를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해서 스테딕 마진, 무슨 정안정도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뭐냐면은, 무게중심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부력중심. 예. 이것의 상관관계가 어떤 물체의 안정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네. 유체에서 움직일 때, 예, 예. 액체나 기체 중에서. 근데 항공기는 이 스테딕 마진이 짧고, 약간의 변동으로 움직입니다. 그 항공기 같으면 비행기 가다 전투기 같은 빙빙이 돌면서 쇼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건 굉장히 빠릅니다. 스테딩 마진 굉장히 짧고 쉽게 움직입니다. 예. 스테딩 마진의 그 길이가 얼마든지 잠깐 사이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 그것에 따라서 이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반대입니다. 액체 위에 수천 톤짜리 배가 딱 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배는 뒤에 키라고 우리가 하죠. 예. 예. 키가 이제 움직이는, 내가 돌리면 키가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예, 예. 그 내가 이렇게 2-3초간 올렸다 하면 이게 얼마 왔다. 다 가지기도 전에 돌아왔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죠? 자동차보다는 안 늘어질까요, 그게? 자동차보다도 더 늦죠. 예. 자동차는, 지상, 마찰은 지상밖에 없어요, 지상. 예, 그 다음에는 공기니까 예. 쉽게 돌아가요, 그래도. 네. 네. 이렇게 돌리면 금세 돌아가죠. 배는 액체입니다, 고체가 아니라. 밑에 예. 땅이. 그러네. 그렇죠? 자동차는 기체죠, 위에서 예.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것을 막아, 이 움직임을, 바퀴 움직임을 막아주는 마찰은, 오로지, 막아주는 건 오로지 마찰력밖에 없어요. 이 바퀴하고 땅하고 이 마찰력. 예. 이건 쉽게 움직여요. 근데, 물론, 이게 움직여도, 이것이 배가 움직여, 그 방향을 움직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선박은, 예. 예. 그 상식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물 속에서 뭐 이렇게 방향 싹 틀었다 해서 갑자기 돌아갑니까? 예. 안 돌아야 되겠어요. 예. 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제 구도를 하는 말이고 상식입니다. 실제로서는 상식인 거고 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예. 연구소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아. 삼박연구소, 지금 삼박연구소가 없어지고 아마 내가 알기로 기계연구소에서 이렇게 본부로 들어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연구소가 좋겠어요? 기계연구소 안에 있는 삼박 본부인지 팀인지 옛날에 선박연구소가 있었어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없어졌지만 있습니다. 그 없어진 것이 연구소는 없어졌지만 기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기술팀이 기계연구소로 합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런 팀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건 업체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대형 업체. 네. 그럼 그런데 욕을 해서 네.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말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맞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합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죠. 네. 그래서 내가 검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검사한테? 네 직접? 검사한테 내가 뭐 그 양반이 뭐 나는 인천에서 하는 줄 알았대. 목포에서 또 그걸 하더라고요. 아, 그 본래 그 저 관제소가 목포 그 지역에서 그렇게 진도는 목포 관할이겠죠. 아, 모르겠어요. 네. 검사가 네.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네. 이제 전화를 해서 추적해서 들어갔다. 아, 예. 아. 그래서 그것을 왜 기술 검토를 안 합니까? 그랬는데, 아, 여기에 뭐 박사도 많고 네. 교수도 많은데, 박사 교수가 아무리 많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이 무슨, 무게중심, 부력중심, 유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예, 예. 그게 다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예. 과연 이 배가 또 이제 얼마까지 움직였을 때 이 안에 있는 짐이 얼마, 로딩이 얼마나 예. 변하겠는데 이게 다 계산이 나옵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반드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아, 알려줘도 안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합니다. 아, 그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그때가 아직 재판 결론은 나오지 않고 네. 수사 중이었을 겁니다. 네. 검사가. 그래서 내가 검사한테 그런 말 했대. 아, 여기도 뭐. 예, 그럼 제가 그 중간에 잠깐 질문하는. 저 박사님 그 사건 발생 세월호 침몰 네.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 있을 때 그 직후부터 알았습니까? 이제 신문에 난 것만 쭉. 아 신문에 난 거. 네. 방송은 그때 못 보셨습니까? 방송은 제가 못 들었어요. 아 예. 네. 방송도 가끔 듣지만 네. 제가 뭐 그래 신문 난 걸 보고 이제 네. 난 기본적으로 예. 이것은 대공 용의점이 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구소에서 검토할 일이지 예. 판사가 혼자 앉아가지고 뭐 아. 당신 말 맞소 그 원인이 그거요 사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아 사법적으로 가 말도 이건 기술자 아. 어느 나라든지 필리핀 예. 같은 나라도 전자기업이 못 쓴다고 결론을 판사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 기술팀이 자료를 준 겁니다. 이건 이래서 못 쓰는 겁니다. 아, 기술적인 그렇죠. 예. 판사는 그것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거지. 예. 우리나라처럼 판사가 앉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예. 자기 멋대로 판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월호, 근데 세월호를 가서 그 언제 그게 확실히 느껴졌습니까? 그 전 처음부터 아. 이제 이런 사건이 나서 아니 그럼 누가 뭐 프로그램으로 이걸 검토하나? 여기서 아. 하나? 아, 예. 아무리 기다려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정말 맨 나오는 것이 무슨 이 사람이 뭐 모두 머리 돌렸다 무슨 뭐 유속이 세고 유속이 심하다 그거 다 집어넣고 프로그램 돌아가면 나와요. 넘어가 예. 있는 자. 그리고 또 제일 많이 그 공식적으로 한 거는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해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직접 넣으면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빠졌다 이거죠. 그런 걸 안 하는 빠진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이제 여기는 제가 뭐 물론 가정법이라 있어서는 좀 안 되겠지만 한 말이나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북한이 얻는 이득은 뭡니까? 뭐 물론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알지만 박사님이 이제 딱 과학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기술적인 건 다 말씀드렸고, 예. 뭐, 정치적으로 뭐, 예. 그런 것도 야, 북한이 항상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예. 우리 남한에다가 뭐 사건 일으키면은 정부가 무마다! 예, 예. 뭐 이런 거 막 떠들고 그걸 이용해서 그렇죠,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가 좌충우돌 했습니다. 예. 내 친구 하나가 갑자기 뭐 무슨 일 하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 왜 그러냐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자기 회사가 망했게 됩니다. 오, 그래. 예, 그렇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좌충우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만큼 소란을 피우는 건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적성 세력이죠. 아, 예. 어느 날은 배 한 척까지 왜 난립니까? 그렇죠. 그럼 배 한 척 좀 망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돈을 못 배도 시키면 예전에도 제주 가는 남용호 사건 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 예산 다 써도 모자랍니다. 예. 각종 교통사고 다 있죠? 예. 그거 보세요. 정부 신용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그거 다 무너지면 아마 대한민국 예산 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밑도 끝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왜 그러냐. 이것만 봐도 이것은 적성 세력들의 아. 장난일 가능성이 크다. 왜? 기술적으로 이런 걸 하지 않는다. 확실한 말이죠.
확실한 증거죠, 이건. 그리고 그 여파는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예, 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예. 정부는 대책 없습니다. 정부가 대책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알려줘도 또 안 합니다. 아, 왜?